수다 어떻게 지워야 된대 이거. 저는 박이 실패. 아유 귀여워. 닦지 마. 아빠 따라갈게. 엄마 대신 안 하고. 정빈이와 함께 이웃을 만나러 갑니다. 정빈이가 말을 잘 들어봐야 정신 차리지? 아빠가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? 야, 아빠 죽어. 아빠가 죽는다고, 너? 진짜 나 너무. 정빈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나 먹었어. 니네 아빠랑 만나는 거야. 정빈이 때문에 알게 된 이웃이죠. 학부형들이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, 뭐,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갔는데, 제가 뭐, 가끔 못 나갈 때가 또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저를 대신해서, 아빠 역할을 또 해주시는 그런 그 형님이어가지고. 어? 형님! 빠이빠이! 야, 야, 야. 형님, 이거 린이랑 드세요. 오! 아니, 아, 여기 사무실 사람들한테 먹으면 되겠구나. 오. 네. 아니, 딴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의 조건 하는데, 그게 이제 이웃사촌에 관한 거예요. 물론 형님과 친하긴 하지만 제가 또 바쁘면 저 없이 또 가족 모임 할 때가 많잖아요. 하여튼 뭐 그래서. 아유, 고마워. 아예 아니에요. 네. 조만간에 한번 보기. 이거요? 응. 니 아빠한테 제대로 인사 딱 배꼽 해. 인사 한번 해요. 배꼽 인사 한번 해. 차렷. 인사. 더 숙여. 감사. 더. 아빠한테도 감사합니다. 왜? 너 낳아줬으니까. 아빠가 낳아줬어. 엄마 낳아줬어. 아빠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낳아준 거야. 자, 차렷. 아빠한테. 감사합니다. 아, 그렇지. 훌륭한 아이야. 형님. 들어가겠습니다. 가자. 네. 오래가 이 자리 보자. 안녕. 아빠,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저 친척네 찾아가는 거 같네, 진짜 사촌네. 통 크고 넉살 좋은 김 사장님은 과연 이웃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? 돌겠네, 진짜. 와이프한테 맨날 들었는데 집에 볼륨 4 이상 키우면 위층 할머니가 내려온대. 근데 4는 너무하고 있어. 할머니가 이러고 계시는 거야. 할머니가 이렇게. 소모지 할머니를. 소모지 할머니. 소모지 할머니. 안녕하세요. 위에 층에서 왔어요. 예. 근데 여기 텔레비 뭐 촬영하는데 촬영할 테나요? 우리 집은 뭘 찍으려고? 이웃사촌이라. 아이고, 못된 기억. 과일이라도 드세요. 혼자 입고 오자. 예, 감사해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웃과 친해지기, 이대로 실패한 걸까요? 인사는 드렸고, 아이도 잘 좋았는데 뭔가 좀 어설프고. 아, 저기. 예. 잠깐 돌아요. 인간의 조건이라고 혹시 보세요? 토요일날 인간의 조건 이번에 이웃사촌이에요. 이웃사촌 이웃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네.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고 하실 동안 저는 16층 6호에 사는 안무개입니다. 또 만났을 때 또 이야기해. 그러면은 네 이러지요. 아, 계속해서 네. 시도를 해야 되는구나. 자주 저도 사실 시끄러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TV 소리도 좀 크다고. 두 번 올라갔는데 두 분 다 에어로빅 하고 있던 시간에 갔어. 텔레비 소리는 아니었어요. 아, 그래? 네. 이어폰 꼭 끼고 하라 그러고. 그 에어로빅 좀 조심히 하라고 할게요. 감사해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네. 오늘 대화 안 했으면 감정 자체가 좀 안 좋게 갖고 있었을 거야, 계속해서. 근데 만나서 얘기했더니 막혔던 게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. 기분 좋은 김 사장님. 윗집 이웃과도 친해져 볼까요? 이웃사촌이라. 어머나. 인사 드리러 왔죠. 봉지랑 부장님. 예. 방송 나가도 되시나요? 예, 그러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잠깐만,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빠하고 이렇게 넷이에요. 오늘 미션이 원래 사는 집 이웃사촌한테 가서 친하게 지내시오. 아유, 우리 엄청.